네가 내 생각만 하라고 했지. 너 헤어질래? 내가 바라면 그럴 수 있어? 좋아해. 그럼 김태성이랑 헤어져. 내가 너 좋아한다고. 이번 주 스타일키의 주인공은 청춘을 집어삼킨 대체불가 첫사랑 기억 조작의 아이콘 견우서. 우서가 기억나? 복도에서 떠들다 같이 혼나던 우리 말이야. 지금은 청량과 짐이 가득한 남자지만 한땐 마약의 창조주는 나야. 네가 먹은 마약의 약은 말이야, 몸을 가눌 수도 없고 힘을 쓸 수도 없어. 다크함과 섹시함을 겸비한 빌런의 정석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외로운 냉미남 매력을 뽐내며 여심을 사로잡았죠. 우석 씨, 볼수록 안착한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에 안착. 출구 없는 남자 변우석의 서브남주병 일으킨 명드, 꽃피면 달 생각하고입니다. 어묵한 금주령으로 조선팔도가 시끄럽던 어느 날, 기를 비키시오! 대파 자원이오! 누가 행렬에 얼마를 쓴 것이냐? 대련님은 그냥 이 기깔나는 마위에서 흉전히 앉아만 계셔요. 보증금이 자그마치 80냥이야 하는 아주 귀한 말이니께. 80냥? 여기 있잖아! 시골 출신 남영이 플렉스한 장원급제 행착기를 요란스럽게 막아서는 한 무리들. 저건 또 무슨... 덕분에 만기를 걷게 된 행차. 게다가 나비처럼 날아온 한 남자 때문에 예상 못한 일까지 발생합니다. 뭐야? 내려, 말 좀 밀리자. 이런 대먹지 못한 놈을 봤나? 이 건방진데. 거절을 거절하는 대도의 급습. 아유, 또 물렀거래. 발을 써? 나한테 발을 써? 관절에게 시선이 몰리자마자 도둑질 타이밍을 잡은 남자. 결국 남영은 속수무책으로 말을 뺏기죠.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었지만 도둑 찾는 것보단 첫 출근이 우선인 K공무원 남영. 사원부 감찰로 제수받은 남과 영. 세자 저하께 인사드리옵니다. 그만 고개를 들라. 그리고 마주하게 된 절로 80냥이 생각나는 낯익은 얼굴. 아유, 또 물렀거라! 발을 써? 나한테 발을 써? 말도둑이 세자 저하였어? 왜 그러느냐? 꼭 나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처럼 보는구나. 80냥 훔쳐놓고 사과도 없는 뻔뻔한 모습이라니 이거 안 되겠네. 뭐야? 용의 어복, 어자 득지라. 용이 물고기 복장이라면 어부도 용을 잡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어? 어부에게 잡혀 물고기탕이 된다면 그것이 물고기탕인지 용탕인지 어찌 구분하겠나이까? 물고기탕? 저 학교 오서는 부디 근엄함을 잃지 말고 의례를 닦음에 게을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채통 없는 세자를 향해 속 시원히 사이다를 날린 남영. 저 자식이 지금 날 잡아다 탕을 끓이겠다는 거야? 그날 오후 사헌부 방주를 소환한 세자. 찾으셨나이까 저하? 좌상의 뇌물 비리를 탄핵했다가 아주 비운털이 바뀌었다지? 소신이 부족한 탓이옵니다. 내 그대를 세자 시강원에 불러줄 수 있네. 예? 이 모든 건 발칙한 남영을 궁에서 내쫓으려는 수작이었죠. 이번에 면신을 받은 오희동, 김익현은 각각 하도철, 윤신을 따라서 십자각으로 간다. 많이 보고들 배워. 네. 세자의 미션을 받은 방주, 남영의 면신 거부는 물론 사원부 업무에서도 배제합니다. 저는 뭘 하면 됩니까? 내 귀에 네 목소리 안 들리게 하거라. 면신할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술만 아니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술이라? 오, 이거 이래 술술 풀리겠는데? 그럼 소유들과 금주 단속이라도 하겠느냐? 금주 단속 말입니까? 술 파는 놈 다섯. 달포내로 술 파는 놈 다섯을 추포하면 면신시켜주마. 그렇지 않으면 사직 상소를 써야 할 것이야.
자신의 관직이 걸린 난도 높은 업무. 그날 이후 남영은 온갖 방법으로 금주령을 어기는 밀주꾼 추포에만 몰두하고 타고난 고아감으로 한양바닥을 휩쓴 결과 남은 밀주꾼은 단 한 명뿐. 한편 도성 밖에서는 이동주전이 문전성시를 이뤘는데요. 어이! 누가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래? 여기도 허가제야? 딴 데로 가자. 그냥은 못 보내지. 생떼가 발동되는 순간! 줄서이 자식들아, 내가 먼저 왔어. 이동주전에 나타난 세자? 뭐야, 이씨! 눈앞에 있는 자가 세자일 거라곤 꿈에도 모르는 왈자패 무엄한 반항! 감히 세자의 대리석 같은 얼굴에 흠집을 내? 야, 무기 사용은 선 넘었지! 정도를 모르고 설치는 놈까지 완벽하게 제압한 세자! 아니, 멋있기는 한데... 술값으로 가능한가? 대박! 세자가 술 마셔도 되는 거야? 잠시 후, 이동주절을 표적 삼아 조사하던 남영이 뒤늦게 도착하고 이봉해! 이봉해! 정신 차리게! 코난도 울고 갈 촉으로 이동주전의 행적을 파악할 단서를 포착합니다. 나리! 길고 긴 추적 끝에 그는 이동주전의 아지트로 추정되는 곳을 찾아내죠. 밀주를 파는 장소에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표식을 보자 제대로 찾아온 걸 깨달은 남영. 여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그런데 안에서 나온 이는 자신의 집주인 로서였으니! 아니, 낭자가... 왜 여기 있는 거요? 여긴 어쩐 일이요? 나와보시오. 아, 왜 이러시오? 제가 나와보시오. 아, 확인할게. 왜 이러시오? 혹시나 하며 수색에 나서려던 순간 남영을 막는 한 남자. 그렇습니다. 세자는 어느새 이동주전의 단골 손님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영은 이동주전. 아니, 진짜 제정신이요? 그래서 날 내쫓으려고 한 거고? 미안하게 됐어. 아니, 난 그것도 모르고. 아, 말 맞네. 대대로 너 같은 놈들이 명이 짧았지. 얼굴이 딱 입 잘못 놀려서 사약받을 상이야?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될 텐데요. 나야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익숙해서. 자, 부처님도 오신 마당에 이 술 한 잔의 나쁜 기억을 털어버리세. 자, 쭉쭉, 쭉쭉. 치우십시오. 에이, 재미없는 새끼. 자, 그럼 낭자가 받으시오. 내 낭자가 마시는 것까지 다 내리다. 한 잔에 한 양씩 딱 100잔 채워서. 100잔? 100냥 콜? 잠깐, 그거 마시기만 해보시오. 감찰관의 협박에 망설이던 로서. 그러나 100냥을 벌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놓칠 순 없으니! 에휴, 법이고 뭐고 돈이 최고다! 그렇지! 세자가 법도 어기고 백성까지 끌어들이다니! 이 사태를 관망할 수 없던 남영! 무슨 소란입니까, 무슨 짓? 상소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 내용이... 세자에게 한방 날립니다! 신은 성상께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하나, 성은에 보답하지 못하는 크나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신을 파직해 주시옵소서. 사안부 감찰들이 사사로이 술잔을 기울이는 것에는 눈을 감고 오직 면신하고자 닭주 한 병을 파는 가난한 백성을 축포하는 데 더 큰 힘을 기울였으니 그것이 신의 첫 번째 죄요. 세자께서 등석에 홀로 거리를 헤매신 것도 거리낌 없이 술에 취해 금령을 어기신 것도 모두 신이 세자 저의 심중을 괴롭게 한 탓이니 그것이 또한 신의 세 번째 죄이옵니다. 감히 죽기를 각오하고 직언하고 강직하고 바른 신하를 골라 세자 저하를 교양하게 하고 잘못을 보필하게 하소서. 이런 미친놈이! 모두가 알게 된 세자의 음주 비밀! 과연 두 사람의 악연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변우석과 유승호의 현관 브로맨스가 돋보이는 KBS 꽃피면 달 생각하고 5월 한 달간 1, 2회가 무료인 BTV에서 정주행해보세요.